스가랴서 4장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둥대에 대한 환상이 기록됐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순금둥대에 대한 환상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됐고 그 등잔에는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둥대는 교회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등대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며 소망을 주고 또 그와 같이 등대가 어두움의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에게 그것이 큰 보호와 인도가 되는 것처럼 항상 교회는 그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그런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그 예언이 기록됐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군대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재물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말은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또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던지우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항상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또이 스룹바벨이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한 재건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담대하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순금둥대의 환상을 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